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펜드로잉 후에 채색을 더하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이 그림들처럼 전체적으로 다 칠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몇 개만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칠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수채화에 자신이 없고 그럴 때는 한 가지 색부터 먼저 칠해보세요. 하늘이라든지 바다같이 임의로 한 곳을 정해서 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펜드로잉만 했을 때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색을 가진 건물들이 있거든요. 이것처럼요. 이게 지금 영국의 공중전화 박스잖아요. 이것을 그냥 펜드로잉으로만 그렸을 때라 빨간색을 색깔을 넣었을 때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스의 산토리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붕을 칠해줌으로써 확실하게 이곳이 어디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징이 되는 색깔이 있는 그런 장소는 펜드로잉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을 한번 칠해줘 보세요. 꼭 영국, 그리스 같은 그런 아까 거창한 상징적인 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연히 본 집의 지붕들 있잖아요. 이게 초록 지붕이거나 빨간 지붕이거나 또 어떤 뭐 원색의 차형을 가진 가게라든지 그런 특징을 가진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흑백의 드로잉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을 포인트 색으로 한번 칠해보세요. 흑백으로 했을 때는 좀 깔끔한데 또 색깔을 하나만 넣었을 때는 완전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빨간 지붕을 가진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집을 그려볼 건데요. 흑백 사진하고 비교해보니까 빨간색이 들어간 게 훨씬 이쁘죠? 이제 스케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은 이게 흑백으로만 펜을 드로잉 했을 때 하고 나중에 빨간색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특징이 있는 이 색을 넣었을 때 그림의 느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예시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선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스케치하는 과정과 펜 드로잉으로 하는 과정은 조금 빨리 볼게요. 이 집은요, 양쪽에 있는 소실점, 두 곳의 소실점을 향해서 점점 좁아지는 2점 투시 건물이에요. 양쪽 소실점을 향해서 길게 투시선을 그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넓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붕, 아래쪽에 있는 지붕 그렸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테라스 같은 게 있네요. 울타리 같은 거. 밑에 길게 나온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저 그려줄게요. 양쪽 다 그렸고요. 여기 나무들, 이렇게 나무가 집 앞에 이렇게 수풀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창문, 위에 창문, 아래 창문. 다 마찬가지로 2점 소실점이죠. 다 양쪽 소실점을 향해서 좁아진 형태로 그렸고요. 여기 뒤에 나무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가 다 됐으니까 지우고 한번 펜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지붕에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 선으로 그려줬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붕의 두께 두 선으로 그렸고요. 여기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죠. 지붕 안쪽. 그리고 1층에 있는 이 지붕은 위에보다 좀 더 많이 튀어나왔죠. 차양이 좀 더 넓어요. 그리고 여기 웰컴이라고 쓰여 있는 깃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창문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수풀이 앞에 잔뜩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가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층에 있는 창문 그려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창틀이나 창문의 바깥 부분에 다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두 줄로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 1층에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고요. 형태는 다 똑같네요. 바깥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창이죠. 그리고 여기 끝에는 간단한 간식 같은 거 파는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캐나다에 있는 토버머리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등대지기의 집이었어요. 흰색 등대가 있는데 빨간색이었거든요. 끝에 꼭지에 있는 지붕이. 그런데 그 등대지기의 집도 빨간색이었어요. 흰색에.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집처럼 이렇게 특징을 가진 집이죠. 이게 빨간색 지붕. 이런 걸 그릴 때는 그냥 펜으로만 흑백으로 그려주는 것보다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 빨간 지붕, 그걸 칠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말하는 동안에 벌써 펜 드로잉이 다 됐네요. 명암을 몇 개 넣어줄게요. 창문의 안쪽은 그냥 까맣게 칠했어요. 창문의 안쪽을 칠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좀 어둡게 칠해주는 게 좀 그리기가 좀 편해요. 1층에 있는 창문도 안쪽을 좀 어둡게 칠하고요. 그리고 이쪽 나무 그리고 명암도 좀 넣을게요. 저는 오늘 색을 칠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붕에는 따로 명암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에 색을 안 칠하고 이 흑백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흰색의 벽하고 빨간색의 지붕을 다르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지붕을 좀 어둡게 한번 칠해주는 게 좋겠죠? 앞에 나무들 간단히 명암 넣고 그림자까지 다 표현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그림자 밑에 부분 그림자 지는 거 이렇게 칠했고요. 그리고 이쪽도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까지 좀 더 강하게 위에 부분보다 그림자는 진하니까 조금 조금씩 어두운 부분들 칠하고 그림자는 더 어둡게 칠했어요. 여기 뒤에 부분도 명암을 넣어줄게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저 빨간색 집이라는 특징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 빨간색 지붕을 이 그림의 포인트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붕에 이 빨간색 원색만 한번 칠해주고 그림을 끝낼 거예요. 여기 지붕 밑에 기둥들도 다 빨간색이라서 다 이렇게 칠했고요. 그리고 창문의 바깥에 테두리 이것도 빨간색으로 다 둘러져 있죠. 그리고 이 웰컴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칠해줬어요. 자, 이렇게 안 칠한 그림하고 지금 칠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완전 다르죠? 그런데 안 칠했을 때는 이게 빨간색 집이라는 저 사진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특징이 안 드러나는데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 줌으로써 이 집이 명확하게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집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죠? 꼭 빨간색이 필요는 없고요. 노랑이든 파랑이든 어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색들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 건물일 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칠해주면 좋아요. 특히 이런 거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특징이 드러나는 색상 있잖아요. 이런 거는 펜으로 그린 다음에 칠을 해주세요. 그럼 훨씬 예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그 건물의 특징이 되는 색상만 칠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꼭 그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이 아니더라도 바다 한 부분만 칠한다든지 하늘만 칠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색 말고요, 그냥 처음 색을 한번 더해보고 싶을 때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럴 때는 한 가지 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한 곳을 또 칠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 가시면서 펜드로잉에 색채를 더해보시면 돼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또 봬요.